육조단경 51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 참되고 바른 법을 듣고서 헛된 어리석음을 스스로 제거하면 안팎이 밝게 통하여 자성 속에 온갖 법이 모두 나타납니다. 견성한 사람 역시 이와 같으니 이것을 일러 청정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 참되고 바른 법을 듣고서 헛된 어리석음을 스스로 제거하면 이런 체험을 하면은 과거의 자기 마음에서 풀려나면 이런 말이죠. 이제 말을 하자면은 체험을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딱 한번 들어맞으면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팎이 밝게 통하여 자성 속에 온갖 법이 모두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서 만법이 말하자면 이걸 벗어나는 게 없다. 이제 말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말은 그런 뜻이고 이제 실제는 진실은 무슨 선지식이 있고 뭐 바른 법이 있고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진실은 바로 그냥 지금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뭐라고 할게 없어요. 여기 이제 제가 요걸 계속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직 스스로가 한번 여기에 딱 한번 이제 들어맞는 우리가 그걸 한자로 계압이라고 그래. 계압이라는 거. 뚜껑, 상자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틈이 없다 그런 말인데 그런 식으로 여기 한번 딱 들어맞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이 다 헛소리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이것뿐이죠. 그냥 이것뿐이지. 그래서 이거 하여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죠. 이겁니다. 따로 있질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바로 이건데 하여튼 요거는 뭐 자기가 한번 여기 이렇게 딱 들어맞아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어쨌든 이것밖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히 여러 가지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뭐 선지식을 만나서 참되고 바른 법을 듣고서 헛된 어리석음을 스스로 제거하면은 이제 이런 말이 되는데 뭐 스스로 제거를 한다기보다도 여기 딱 들어맞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뭘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뭘 덧붙이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습니다. 원래 이것뿐이에요. 원래 이것뿐. 뭘 이렇게 더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일 하나뿐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법이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뭐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제 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도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디서 좀 보고 들은 사람이 있는 보고 들은 게 있는 사람은 아 저게 방편이구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걸 가리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망상이지. 어떻게도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라니까. 이것뿐이에요. 이일 하나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여기서 이게 한번 그런저런 이제 생각에서 풀려나서 이게 딱 들어맞게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는 것은 뭐 그건 명백해집니다. 모든 일이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어떻게 어떤 경우에 뭐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우리 그 이제 이걸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니 자성이니 하는 것은 이걸 벗어나는 게 없다. 이제 그런 뜻에서. 하여튼 요 일이 이게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뭔지는 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이제 이게 한번 딱 통하면은 이렇게 생생하고 밝고 뭐 분명하고, 이건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부를 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라서 부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의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부하고 뭐 받아들이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긍정 부정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마땅하고 당연하고 뭐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조금 더 이건 의심의 여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도 하고 뭐 느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모든 걸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이걸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지, 요거 하나. 명백하고 분명한 겁니다. 요 일 하나밖에 없죠. 온 세상에 다 통하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 아니고는 전부 다 통하는 게 아니지. 다 구분이 된다고. 이게 그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계가 아닙니다. 경계선이 없거든요. 이거는 요만큼이다. 이렇게 경계선을 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위에는 전부 그 경계선이 다 있어.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이거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겁니다. 한번 어쨌든 요건데 이게 한번 이제 자기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한번 확 와 닿는다니까. 이게 그냥 이거라. 이게 뭐 마음이라든 반야라든 자성이라든 뭐 선이라 그러든 법이라 그러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든 관계없고, 진실인 겁니다. 이 진실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일단 이것이 이렇게 한번 통하고, 이게 이제 통한 뒤에 이제 이걸 오염시키고 이걸 어지럽히는 게 우리 생각이고 느낌 같은 거니까 이제 거기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안팎이 밝게 통하여 자성 속에 온갖 법이 모두 나타납니다. 안팎이 밝게 통한다. 이 마음의 안팎이라는 건 몸의 안팎과는 다르죠. 몸은 요 살같이 경계선이 돼가요. 안팎이 안이 있고 밖에 있잖아. 마음은 마음에 살같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마음의 안이 어디고 밖에 어디냐. 이게 참 우리가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애매모호한 채로 놔둬도 관계없는데, 굳이 이제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분별하고 아는 게 바깥의 일입니다. 안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겉에 피부라든지 겉모습은 다 보이는데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은 안 보여가지고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게 바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마음의 안팎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이나 이거 알거든.
그건 바깥의 일이에요. 안에 있는 거 모르거든. 그게 이제 아닌데, 그것을 이제 그걸 경에서는 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 뭐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모든 게 다 통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분별되지 않는 공이라고 표현되는 이 안의 일도 이렇게 명백하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온갖 밖의 일도 명백하고, 전부 여기서 일어나는 이걸 벗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깥의 일은 우리가 어차피 아는 거니까, 아, 보는 것도 여기서 보고, 듣는 것도 여기서 듣고, 느끼는 것도 여기서 느끼고, 아는 것도 여기서 안다 하는 건 쉽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다 쉽게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만은, 안에 이런 자기가 여기에 개합을 안 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안으라 하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혼자 말 안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아니라 그러고, 입을 열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걸 바깥이라 그러잖아.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을 안 하는 거라. 마음. 그거는 남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고, 자기 스스로는 남한테 말 안 하고 지 생각만 하더라도 시끄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란 거는 지 혼자서 지한테 말하는 게, 입 안 열고 말하는 게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자기한테는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안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알 수 없는 안의 일이라는 것은, 이건 생각하고 생각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 하여튼 뭐 이게 참 말로서는 설명이 안 돼. 그냥 이거라고 막 이거. 통할 때는 생각 없이 그냥 통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없이 통하고 언제 이게 이렇게 맹백히 드러나는 거니까. 하여튼 생각을 가지고 그래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밖에 일이죠. 아는 거기 때문에. 안에 속마음에 통해야 되는데, 그래 이거구나 하면 그건 밖에 일이 되어버리거든.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죠. 깨달음은 알 수 없는, 그러나 이렇게 맹백한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이건 이제 말을 하려니까 뭐 이런저런 말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사실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맹백할 뿐이지. 의심할 수가 없고 당연한 것이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뭐 그냥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본질. 근원적으로 우리 이 세계가 세계의 근본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있으니까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세상이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거든. 뭐 이런 말도 그냥 사실 할 필요도 없는 말이죠. 사실은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것이 이건 너무 당연한 걸 자꾸 말을 하려니까 사실은 제가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지금 싱겁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너무 당연한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 너무 당연한데도 이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딱 요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헤매고 있으면 중생이라 그러고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면 이제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거든. 중생도 여기에 있고 깨달아도 여기에 있지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생도 여기서 중생 노릇하는 거고 깨달아도 여기서 이제 밝게 깨어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헤매도 여기서 헤매는 거고 깨어 있어도 여기서 깨어 있는 거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헤매도 여기서 헤매고
밝게 깨어 있어도 여기서 밝게 깨어 있는 것이지, 이거 위에 다른 게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게 있다고 여긴다면,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망상이 깊은 사람이라거나. 깨달아도, 여기서 깨달았어, 이게 밝은 것이고. 망상을 해도 여기서 이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떠나서 망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망상이 실상이에요. 망상과 실상이 딴데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라, 똑같은 거. 여기서 이제 망상도 하고, 밝게 깨어있기도 하고, 언제든지 이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일 하나뿐인 거지, 일 하나. 그래서 요거, 하여튼 뭐 요거 하나지, 막 이런저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안바퀴 밝게 통한다. 안도 없고 바깥도 없고 하나로 다 통해버린다. 안바퀴 밝게 통해서 자성 속에 온갖 법이 모두 다 나타난다. 모든 게 여기 이 속을 이 속에 있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견성한 사람 역시 이와 같으니 이것을 일러 청정법 신불이라고 합니다. 이제 견성이라는 건 이걸 이 자성을 본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명백하다 이겁니다. 뭐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어. 어둠이 없다, 무명이 없다 이제 말이거든. 그게 견성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청정법신불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분명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색성 향미 촉법 이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뭐 이런 건다 있죠. 의식도 있고 다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언제나 있듯이, 어제 있었던 게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게 내일도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있는데 또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거든. 그게 이제 청정법신불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하는 말이죠. 깨끗하다 이겁니다. 하여튼 요 지금 이겁니다, 이거. 이거. 근데 이제 이거라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이걸 이거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지만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면에서 이게 이제 동사섭이라고 할수 있어요. 동사섭. 듣는 분들이 생각 속에, 분별 속에 있으니까 똑같이 분별되는 말을 해서 분별할 수 없는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니까. 이게 자꾸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는 걸, 그래 하고 이제 지도 모르게 탁 이거 하고 듣다가 이거라는 생각이 뚝 끊어지고 이쪽으로 확 끌려오면은, 그러면 이제 뭐. 속이 이제 속에 통하는 거라 알수 없고 분별할 수 없지만은 이게 밝게 드러나 버리니까, 이곳이라는 게 이게 명백해져 버리니까 이게 그게 이해 안 하죠, 이해 안 하고 이겁니다. 요거 하나가 이렇게 이거 뭐 너무 분명하니까. 이걸 이제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지 못하다 하는 게, 아마 업장이라는 말을 그래서 한것 같아요. 업장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뭔가 망상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장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업장. 망상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꿈을 꾸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수면병 환자처럼 맨날 졸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업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안 되는 거지. 하여튼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뜻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저절로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게 아직 통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그 한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의 한계를 상당히 이제 느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기에 통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저가 스스로 한계를, 아, 내가 이래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한계 있잖아요. 한계, 자기 한계.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뭐 어떻게 하겠노,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도 막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가 느끼고 있던 그 한계가 극복이 됩니다. 도반들이여, 자기 마음이 자기 본성에 기이하는 것이 참된 부처에 기이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의 본성에 기이하는 것이 참된 부처에 기이하는 거다. 말을 뭐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음은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본성은 이제 알수 없는 이걸 가리키니까. 이제 망상하는 그 마음이 알수 없는 여기에 이리로 돌아가면은 귀한다는 거, 그래 돌아간단 말이잖아요. 이리로 돌아오면은 이제 망상이 깨지고, 이렇게 이제 망상이라는 거, 그 꿈이 꿈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지. 깨어나서 이것이 분별할 수 없고 알수 없는 거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밝아진다. 이게 이제 이게 밝게 이거는 이렇게 밝게 드러나면 말이죠. 원래 이게 잠들어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 밝게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고마. 이게 이렇게 밝게 드러나면은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항상 법의 자리에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자기 집은 항상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 늘 그대로 있어.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집에, 집안에서 편안히 쉬기도 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막 헤매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은 그저 그 자리에 항상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원래 항상 변함없이 그냥 있었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늘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늘 그대로 변함없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딱 개합을 하면 이제 생각이 쉬워지고 할 일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쉬고 있지를 못하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어떻게 하려고 해보려고 이거냐 저거냐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집 밖으로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지. 예. 어떤 미입니다 이거. 이렇게 맹맹한 거죠. 이거 이상 더 분명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 이건 뭐 자명한 거지. 자명,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명백한 일이죠. 명백한 거지. 바로 이거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명백한 거죠. 바로 지금 이거니까. 그래서 이것 하나가 이렇게 뭐 명백한 것뿐입니다.
이것 하나가 이렇게 명백하고 자명이라고서 스스로가 원래부터 저절로 밝게 드러나 있다 이 말이거든.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게 망상이거든. 그 망상이 씌워지면 본래 이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하려면 온갖 망상이 다 씌워져 버리고, 망상 때문에 망상이 오염돼 가지고 이걸 이제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지. 원래부터 드러나 있지만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하여튼 이일 하느라 뭐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하면 막그 아무 생각 없이 이해 없이 그냥 똑같이 통해 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명백해지면 되는 거지. 이거죠. 이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할 것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이게 이렇게 명백함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명백함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명백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설명을 하고 뭐 이해를 하고 할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거거든요. 이거 이상 뭐더 명백하고 분명한 일은 없어. 그렇게 공부라는 게이 법만, 법의 자리에서 이 법이 이렇게 법만 얘기하면 이거 뭐 아주 싱겁습니다. 그냥 명백할 뿐이, 당연하고 명백할 뿐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니까. 뭐 어떻게 할게 없습니다. 온 세상에 삼라만상이 전부 이법 속에서 드러나 있고 깨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명백히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고 다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런 말들이 알고 보면 구질구질한 말들이에요. 자기 마음이 자기 본성에 기이하는 것이 참된 부처에 기이하는 것입니다. 뭐 이래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기이하는 것은 자기 본성 속에서 선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나다 하는 마음, 속이고 거짓된 마음, 남을 업신 여기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 삿된 견해를 가진 마음, 우쭐대는 마음과 모든 때 선하지 않은 행위를 제거하고 항상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보고 타인의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기이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요걸 이제 한마디로 딱, 요 기다란 얘기인데, 한마디로 딱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통해서 그만 이게 밝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분류를 하면은, 이런 마음밖에 없겠어요?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나다 하는 마음, 속이고 거짓된 마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 삿된 견해를 가진 마음, 우쭐대는 마음, 모든 때 선하지 않은 행위,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거든. 어디 마음, 우리 마음이 뭐이 아홉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분류를 할것 같으면은 아홉 가지가 아니라 900가지, 90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결국 뭔가 분별하고 분별이 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내 마음이다 하는 그런 어떤 뭐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게 다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그런 건 없어. 이게 내 마음이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온 세계가 하나입니다. 마음이 있는 게 따로, 마음이 따로 있지 않고 세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그냥 단지 하나일 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는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상이 나타나잖아.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인데, 근데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걸 따라가 버리면 망상이 되는 거고, 안 따라가면 아무리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항상 그냥 이걸 뿐이죠. 지금 이걸 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바로 지금 이거 이거 일 뿐이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일 뿐이다. 이거 하나뿐. 예육조 스님이 말하는 이런저런 말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나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진실은 바로 이거다. 진실은 언제나 말을 하든 안 하든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항상 드러나 있는 겁니다. 늘 있는 일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니까 여기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법이 이리로 돌아오는 하나로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모든 것 전부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로 여리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 일 하나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공부가 편한 공부고 좋은 공부입니다. 세상 일이 우리가 하도 복잡하고 뭐 할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으니까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피곤하고. 근데 이거는 단순하고 아무 할 게 없습니다. 복잡한 것도 없고 단 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온갖 피곤함이 없고 그냥 이렇게 명백하고 당연한 거죠. 그냥 뭐 바로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명백하고 당연한 거지. 하여튼 이거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통하면 돼요. 아무 딴 거 없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명백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망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속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여깁니다. 내 마음 속의 세계, 그죠? 그 내 마음 속에 과거 아주 오래된 기억들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또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무엇이 내 마음 속에 막 있는 것 같아. 그게 바로 망상하는 사람의 망상세계입니다. 깨닫고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처럼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망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가 막 알 수 없는 그런 게 가득 들어차 있는 것 같은 그게 이제 망상세계예요. 이게 망상. 그래서 그런 내 마음 속에 뭔가 뭐 그 어떤 신비스러운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부분도 있고 무의식적인 부분도 있고 막 그 깊은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시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딱 깨달아서 이 법이 이렇게 딱 분명해지면은 그게 전부 꿈입니다. 불 켜지기 전에 영화관의 영화 장면이요. 불 확 켜지면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텅 빈 화면이라고.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이에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뭐 귀신이 12마리가 아니라 뭐 온갖 뭐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빙이 뭐 조상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이런 소리도 하고 막. 망상이 심해지면 이제 그런 소리 하죠. 전부 망상입니다.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물건조차도 없습니다. 텅 비어가지고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이라고. 이게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할 뿐입니다.
그냥 요거 하나일 뿐이야. 이거 하나일 뿐. 근데 마음속에 뭔가를 우리는 잔뜩 담아놓고 다니잖아요. 뭐가 있어 자꾸 뭐내 마음속에 뭐가 있고 막 끄집어내면 한없이 나와하고 막. 그게 망상이에요, 전부 다 망상. 우리가 견성을 하면은 여기 딱 이렇게 들어맞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온갖 망상들이 나오니까 그게 참 희한한 거지. 무에서 유가 진짜 창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온갖 게 다 나온단 말이야. 온갖 게 다 나오니까 그 창조란 말이 맞지, 그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어떤 아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딱 지금 바로 요거 하나뿐입니다.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망상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뭐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좀 이제 심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뭐 그래도 뭐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다 하는 건 자기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망상 속에서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이지. 이게 이렇게 딱 분명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거울과 같고, 투명한 유리구슬과 같다고 옛날 우리 경전에서 비유를 했잖아.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이야.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꿈과 같다고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이거 하나. 그래서 이런 온갖 마음들, 우쭐대는 마음과 모든 때 선하지 않은 행위를 제거하고, 이런 온갖,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싹 사라진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헛된 망상을 하는 거니까. 항상 자기 허물을 스스로 본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망상을 따라가는 게 허물이니까. 아, 내가 또 망상에 속는구나. 이제 그런 게 자기 허물을 볼줄 아는 거지. 그걸 볼줄 알려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텅빈 여기에 한번 통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아무 뭐가 없이 이렇게 걸림이 없는지 아니면 또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서 또막 흘러가는지 그거를 이제 자기가 알수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통해야 이제 그 자기 허물을 보죠. 항상 자기 허물을 스스로 보고 타인의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는 것이 타인에 대해서 뭐 좋으니 나쁘니가 아니라 타인 자체가 있으면 안 돼. 이 법에 계약을 하면은 나도 없는데 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와 금방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와 남이라는 게 가라지, 이게 그냥 통째로 하나일 뿐입니다. 나와 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망상이야. 나다 남이다는 그, 이제 금강경의 아상 인상이 바로 그거거든. 아상은 나고 인상은 남이란 말이에요. 나다 남이다는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망상. 어떤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만 요일 하나밖에 없는 건데, 어떤 이것이 이게 이렇게 이게 일을 한번 바라봐주면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바라지는 거지. 그럼 이건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밝아지면은 하여튼 뭐 이게 실상이고 진실이다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확실해지면은. 그럼 나머지는 다 꿈입니다, 꿈. 아무 의미도 없고, 뭐, 허망한 것이고, 아무런 그게 없는 것이고, 딱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거 하나가 언제든지 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어쨌든 요것이 한번 딱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고, 요것만 확인되었고 나면은 이제 이걸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뭐 온갖 얘기들 다 합니다. 그냥 다 헛소리고, 실제로는 요거 하나뿐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가 이제 뭐 느낌도 있고 생각도 하니까 뭐 온갖 소리 다 하지만 다 헛소리들이고, 실제로는 요거 하나뿐인 거고, 이거는 영원히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게딱 요거, 영원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걸 탁 이제 이렇게 깨달았어. 이게 이제 탁 밝아졌어. 그러면 이제 별일 없으면은 우리가 망상을 해요. 별일 없으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별로 이렇게 일단 그냥 여기에 이걸 항상 이것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이제 마치 주머니 속에 넣고 있듯이 놔두고 막 이제 새 속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만약에 자기 신상에 무슨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 뭐 하여튼 무슨 뭐큰 병이 있거나 집안에 뭐 파산을 하거나 하여튼 뭐 무슨 뭐 어디 이혼을 하거나 어쨌든 뭐 굉장히 뭐 이제 뭐 엄청난 충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는 우리가 이 마음이란 놈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놈이 탁 나오는 거야. 이게 딱 나와가지고 그 나머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또 나오, 그래, 이거, 이게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었지. 오, 이게 있으면 다 됐고, 또 다른 걸 원하지 않아. 이렇게 딱 돼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이 진가가 이제 그럴 때 발휘가 되는 거죠. 이게. 평소에는 온갖 잡생각 다 하고 살아. 왜냐면 뭐 그렇게 별로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게이 살림살이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어나요. 타인의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 귀한 것입니다. 늘 모름지기 마음을 낮추어 두루 공경을 행하는 것이 곧 본성을 보아 통달하여 다시는 가로막힘이 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귀한 것입니다. 늘 모름지기 마음을 낮추어 두루 공경한다.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진실로 자기가 여기에 통하면은 나다, 자기다 하는 게, 그게 그런 집착이나 그런 아상이고 막 이렇게 쓱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껍데기라, 껍데기. 이제 말하자면 이 몸뚱아리라든지 뭐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게 완전 껍데기거든. 꿈속의 일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지.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하심을 해서 하심이 아니고, 그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저절로.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누가 나한테 뭘턱 시키면은 뭐 집에서 식구끼리라도 뭐좀 하세요, 이집 사람이 예컨대. 그러면 이제 그걸 설사 하더라도 처음에는 탁 하잖아. 내가 왜 해? 이제 이렇게 지가 좀 하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탁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소리를 듣고 하더라도 저기 남한테 하는 소리인지 내한테 하는 소리인지 뭐 아무 하여튼 뭐 그런 게 없어. 막 그런 게.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시킨 대로 합니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시키도록 하지. 할 수 있는 만큼 그거는 아무. 그러니까 이 하심이라는 걸 뭐 내가 그냥 나를 죽여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하심이 안 되고 그건 쌓이죠 그 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아무것도 없어. 막 도미지 싹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막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이게 이게 자동 하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늘 모름지기 마음을 낮추어 두루 공경을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고 막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성을 보아 통달하여 다시는 가로막힘이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아상이 없어야 된다, 뭐 나락할 게 없으니까 무하다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 항상 하잖아요. 사실상 그게 우리는 뭐 불교는 무하설 해가지고 뭐 불교 가면 무하 이렇게 이제 항상 그냥 아주 쉽게 듣고 있는데 그게 불교의 정점입니다. 알고 보면은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진짜로 없다면 그 사람 깨달은 사람이지. 근데 깨달아가지고 여전히 아상이 높아서 나는 깨달았다, 너가 중생이지 이러면 그건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도사지,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걸림이 없고 부딪힘이 없고 아무 뭐 그런 게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열반 아닙니까? 열반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사라졌다는 뜻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 그러니까 내가 법을 안다 이런 생각은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늘 모름지기 마음을 낮추어 두루 공경을 행하는 것이 곧 본성을 보아 통달하여 다시는 가로막힘이 없는 것이고. 막히는 게 없어. 나락 갈 게 없으니까. 우리가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듣거나 뭘 보거나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라는 것이 항상 모든 게 부딪히잖아요. 네? 그러잖아. 그게 내하고 관련된 일이 있으면은 일단 뭐 어쨌든 이게 우리가 그게 번뇌가 되죠.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이라면은 번뇌가 안 됩니다. 그냥 구경거리지. 그거는. 결국 부딪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집착, 망상, 이게 이제 모든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사라져야 이렇게 비로소 우리가 불법의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런 게 다 이제 정말 얼음이 녹듯이 마음속에 그런 비유도 옛날 선사 그런 비유들인데 중생의 마음은 얼음과 같고 부처의 마음은 물과 같다. 물은 이렇게 걸리는 게 없거든. 근데 얼음은 있으면 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걸리는 게 없어야 그게 이제 반전생이 그런 마음의 속에 장애가 없다 그런 말 나오잖아. 그죠? 마음에 장애가 없다. 장애라는 게 걸리는 거죠. 걸리는 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걸리는 게 없어지면은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자기라고 할 게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뭐 아무 뭐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막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이 나다 하는 거 이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습관이 이렇게 이제 습관의 그 때는 한 번 세탁기 싹 돌린다고 싹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빨고 또 빨고 해야 돼. 그 이제 서서히 빠집니다. 서서히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한다는 게 꾸준히 하여튼 뭐 이 실상을 밝힐 수밖에 없어요.
늘 모름지기 마음을 낮추어 두루 공경을 행하는 것이 곧 본성을 보아 통달하여 다시는 가로막힘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로막힘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우리는 중생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적의 나를 막는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남이 나를 막아서 내가 지금 고생한다 이렇게 여기, 그게 중생심이고, 우리가 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여기에 부딪히고 막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상인 겁니다. 그게.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뭐가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게 왜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생이 어리석다라는 게 지가 막아놓고는 남이 자기를 막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도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공부를 보시면 이제 그런 걸 알 때가 있어요. 저절로. 왜 육조 스님이 항상 모든 허물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을 왜 하는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절감할 때가, 실감을 할 때가 옵니다. 그전에는 항상 내가 뭘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기 잘 못하게 해.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탓을 한다고. 그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자기, 다 자기 문제예요. 그게 전부가.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여튼 그 공부가 깊어져야 이제 그렇게 바르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로막히는 것은 자기한테 뭐가 있으니까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란 거는, 인연은 항상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인연은 항상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그게 역경계든 순경계든, 말하자면 나한테 뭐 힘들지 않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항상 다가오기 마련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부딪히느냐 안 부딪히는 건 그거는 내 속, 자기 속에 뭐가 있으면 그게 쫙 부딪히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왜 부딪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문제는 자기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예? 모든 허물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말을 한 거죠. 예. 그런 걸 이제 스스로가 느끼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가 좀 깊어져야 되는 거죠. 본성을 보아 통달하여 다시는 가로막힘이 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그러니까 본성을 보아서 통달이 되어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니, 아무 일이 없게 되면 뭐 이제 가로막힘이 없는. 그게 바로 자기에게 기이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본래의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말을 막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지금 이해를 안 합니다. 이거 하나. 아, 이거 언제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나라고 하는 게 사실 없고,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법계 자체가 원래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이고, 법계, 하나의 법계, 법의 세계가 있을 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의 세계가 있을 뿐이고, 이 법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자성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 게 없습니다. 아무, 이건 뭐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개합을 해서 스스로가 겪어봐야 아는 거죠. 겉으로는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는 온이 다 항상 있습니다. 온, 우리가 색수상 행식 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 느낌, 생각, 감정, 의식인데, 그게 공이 다 가르니까 그런 게 딱 없어지고 텅 빈 공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색수행식 모든 게 드러나 있는데 역시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똑같, 그러니까 있는, 다 드러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지고 무슨 뭐 느낌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져서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번식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한 거거든. 색이 있는데 바로 공이고, 어? 공인데 또 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색을 없애서 공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서 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개합을 해야 된다고, 이게. 여기 딱 들어맞아야 모든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너무 명백해져 버리니까. 그냥 그거는 뭐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고 본래 그런 거라고, 이게 본래가. 우리가 사는 이 법계의 실상이 원래 그런 거라 이겁니다. 법계의 실상 자체가 그냥 이런 거예요. 법계의 진실한 모습 자체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 하나. 이 법계의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나라고 하는 망상이 딱 생기면은 모든 게 그걸로 말미암아 다 왜곡이 돼버립니다. 이 하나뿐이에요. 이 하나뿐. 하여튼 이거거든 아무 딴 거 없습니다. 이것뿐이고 이제 또 이거 뭐 무미건조할 수도 있는데 무미건조하기보다는 뭐 아주 평화롭죠. 아무 일이 없으니까 평화로운 거지 이거는. 평화로운 거지.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으니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다라는 것은 뭐 힘든 일이 없다 이겁니다. 끄달리는 게 없다 이거지. 평화로운 것이요. 하여튼 이걸 하나입니다. 지금 요일 하나 있었뿐이야. 요일 하나가. 요일 하나 있었뿐이거든.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것뿐이야. 요것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뿐이야. 요것뿐. 여기에만 딱 들어맞으면 되는 겁니다. 요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찾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밝고 분명할 뿐이지. 여기에 뭐 마음이 있고 사람이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없어 그런 게. 찾고 싶어도 없어 그런 게. 그냥 이것뿐인 거지. 이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법계 실상이에요. 그냥 이것뿐인 거죠. 이해를 하는 뿐인 겁니다. 이게 법계 실상인 겁니다. 이거 하나뿐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망상을 하면은 또 전부가 망상 세계가 돼버려요. 희한한 거지, 이게. 실상이 밝아 있느냐, 또 망상 세계에 말려 들어가느냐, 이제 그거지, 이게. 응? 이게 뿐이에요, 이게.